지금 뭐 2차전지 보게 되면 별의별 안 좋은 얘기 다 나오죠. 미국의 트럼프가 되게 되면 2차전지 보조세를 폐쇄해서 다 난리가 날 것이다. 2차전지 산업 다 죽을 것이다.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테슬라가 뭐 매출이 너무 안 나온다. 전기차의 이대로는 답이 없다. 등등 온갖 부정적인 뉴스는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우리가 편협한 시각으로만 보지 말자고요. 좀 길게 보는 매매도 필요해요. 결국은 길게 보는 매매가 돈을 우리에게 많이 벌어다 주는 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한중입니다.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조정 국면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과연 언제 이 조정이 끝이 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을 받는 이유와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할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언제 상승할까인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을 받은 이유와 리스크 측면을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전기차 기업들의 조정은 크게 보면 전방산업의 둔화가 현 시점 2차전지 테마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본다면 총 3가지를 이유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전기차 시장을 언급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둔화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둔화라는 단어 앞에 성장이 붙어 있고 즉 성장은 하되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기차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 21년도에는 124%, 22년도에는 70%, 23년도에는 35%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치 자체를 본다면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둔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전기차 시장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보조금 축소와 함께 영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 지연을 수요 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은 최대 시장인 캘리포니아의 추가적인 보조금 축소나 GM, 포드 등 업체들의 투자 계획 축소 등이 이 악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의회 선거와 그리고 미국 대선인데요. 먼저 전동화 전환을 이끌어온 유럽에서도 6월 유럽 의회 선거를 앞두고 제1당인 유럽 국민당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정책을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을 공약으로 담았는데요. 이는 전기차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전기차 보급 정책을 중단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고 바이든 역시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인 이 UAW를 의식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정책 지원에 힘입어 수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던 이 전기차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바로 소비자 구매 의지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캐즘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즘이란 이 초기 시장에서 보다 넓은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의 정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캐즘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해소를 해야겠죠. 전기차 구매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려 요소들을 좀 본다면은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 배터리 내구성, 높은 차량가격,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로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된 영향 역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축소시키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방산업의 둔화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이 여러 가지의 둔화 요소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아가는지 역시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왜 2분기부터 전기차 관련 기업들을 다시금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으로 이 2차 전지를 보기 위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선반영과 그리고 해소, 기대감, 이 세 가지를 알면 왜 2차 전지 테마가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더욱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선반영 키워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영은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리스크 대부분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축소나 내연기관 판매 금지 지연 등은 현재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선거 공약 관련 역시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슈가 발생했을 당시 셀 메이커 대표 기업과 양극재 대표 기업만 보더라도 악재 이후에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이제 해소인데, 이 해소라는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 드린 이 소비자의 구매력인데, 우려 요소 다섯 가지 중 이 충전 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과거 대비 이 기술력 발전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우려 요소로 뽑힌 이 충전 속도 역시 메이커 기업들의 꾸준한 기술 개발로 10분 안팎의 충전 시간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이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 응급제 관련 이슈라던가 이런 테마성 이슈들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슈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체크를 해야 할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요 메탈 가격 안정화인데, 과거 양극재 기업들이 역내긍으로 인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역매깅은 원재료 투입 후에 실적까지 시차가 걸리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비싼 가격에 원자재를 매입을 했는데 팔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차이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 손실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리튬 가격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큰 상승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 역시 제한적이게 되면서 가격 측면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에 따른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역시 일부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대감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감이라는 키워드에서는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1분기 실적은 이번 실적 발표를 보셨듯이 좀 좋지 못한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실적 개선 기대감은 바로 2분기부터인데, 상반기에는 이 신규 모델 출시가 좀 제한적이고, 6월 이후에 GM의 얼티엄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과 그리고 현대차그룹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 신차 출시 일정을 고려할 때 2분기부터 QOQ, 즉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증가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 장비주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 증설 지연에 따른 장비 납품 지연은 올해 매출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셀 메이커 3사의 이 북미 증설 계획만 살펴보더라도 아직까지 예정된 프로젝트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제가 마인드맵으로 좀 작성한 내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이 삼성 SDI 그리고 이 SK온의 남은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일정들이 제가 남아있는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해둔 건데, 독자 공장만 하더라도 이 미시간주에 두 개의 공장 그리고 애리조나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합작사로는 이 얼티엄 셀의 3공장 그리고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 그리고 혼다, 현대차 그룹의 이 합작 공장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틱스와의 합작 공장 그리고 GM과의 합작 공장이 이 프로젝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온도 마찬가지로 포드와의 합작 공장과 그리고 현대차와 진행하는 이 조지아 공장 역시나 25년도에서 26년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주 공시들 그리고 장비 납품으로 인해서 호재성 이슈들은 남아있다 그런 기대감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24년도 하반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인도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타국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추후에 인도 현지 공장 설립 관련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인도 전기차 시장이 6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인도 정부 역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제도 정비와 그리고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인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전기차 성장 둔화는 맞지만 이미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내 증시 하락 여파로 인해서 나온 조정까지 본다면 과한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부분을 반영한 시점 이후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과 과한 낙폭 구간을 수복할 수 있는 이 회복세까지 더해진다면 24년도 하반기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조정을 받은 2차전지가 어떤 이유로 조정을 받았고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떨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100%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재 흘러가는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도록 영상들을 만들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업황 흐름을 놓치지 않게 도움을 드리는 한중이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